그 남편분은 우리 아내분의 눈치를 보시는 게 일상이시네. 예. 저는 무조건 존중을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자동적으로 존댓말을 써요.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아내분이 결혼 전에도 좀 이런 면이 있으셨어요? 통제적이고 뭐 이렇게 아니면 좀 결혼 후에 변하신 거예요? 남편분이 보시기에? 그 결혼 초창기에 예, 그때도 예. 자기 주관이나 생각이 너무 강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은 아,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 정도는 가볍게 있었죠. 그리고 초창기에는 뭐 다 예쁘죠. 지금도 예쁘지만. 아 지금도 예쁘시지. 그럼 집사람 자랑만 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그 소리밖에 그러고 싶어요 항상. 네. 네. 아유. 말도 안 된다 진짜로. 싸운 적도 없었어요. 그전에는 애 문제 말고는 싸운 적도 없고. 그전에는 제가 안 그랬어요.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. 이제 아예 완전히 제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. 그전에는 그럴 일도 어딨겠어요. 좀 과하다 남편분의 표현이 지금 그러면. 예, 예. 나보 명령할 그거 있을 수도 없죠. 체력적으로도 자기는 힘든 거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좀 해도 안 해. 잠깐 하는 척 하지 못해요. 어, 그 정도. 제가 다 해야 되고 어차피 내가 명령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. 공사장에도 가셨다면서요? 예? 공사장에도 가셨다면서요? 예, 그것은 공사장에 받아줄 데가 없으실 것 같은데. 아예 졸업해버렸어요. 안 돼요. 퇴임하시고. 그것도 아르바이트를 이렇게. 안 돼, 안 돼. 그 하도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네. 내가 하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거라도 나가라고 쫓아놨더니 그래도 뭐 안 되더라고요. 그것도 어차피 그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. 아, 그럼요. 거기 막 당연하죠. 아니야. 거기서 20년, 30년 잠벼 굴는 사람들도 헛헛거리는데 병원비가 더 나오죠. 맞아요. 어느 정도 일을 하신 거예요? 하겠네. 한 뭐 일주일이나 했겠네. 한 3주 정도 했는데. 3주 아니에요? 네. 아, 그렇게 안 했어요. 아니, 보름도 못 했어요. 아니야, 계좌가 있다니까. 생각이 내가 거짓말.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, 하나도. 하나도 없어, 두 분.